다음은 11월 1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달라진 육군의 일상을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장병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장병 참여형 영상 콘텐츠 아미로그를 육군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미로그는 육군을 뜻하는 아미와 비디오 블로그를 뜻하는 브이로그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지난 17일 현역 조교가 소개하는 슬기로운 신병 교육대대 생활이 1편으로 탑재됐고 앞으로 피복과 식단, 개인 정비 시간 활용법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5편의 영상이 12월까지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일보의 양동욱 기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코로나19 일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 기자의 수상작은 지난 3월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간호장교 강혜진 대위가 딸 서영 양이 보낸 영상 편지를 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해군 육항공전단 장병들은 최근 부대 인근의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농가에서 작물 수확과 운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 2 방공유도탄 여단은 24일까지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전투지휘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지휘검열은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와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부대는 지휘소 연습과 각종 야외 기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사격과 응급처치, 총기 분해조립과 같은 기본훈련 평가 등 개개인의 전투력 측정을 위한 평가들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17일 6.25 참전용사인 진성시 공 자택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364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지난 2011년부터 하고 있는 보훈 사업으로 부대는 진옹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9주 동안 공병대대 장병들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